성질 좀 죽이셔야 되겠네. 응? 성질 없는데? 누가? 성질 없으셔? 이제 성질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없을 수밖에 없죠. 응? 왜 그러냐면, 죽이셔야 된다는 게 성질 없, 본인은 모든 걸 버리셔야 돼. 자존심? 모든 걸 버리셔야 돼. 왜? 항상 본인은 간자가 따라다니거든. 아시죠? 간자가 따라다니거든. 인생이 고달픈 뜻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마스크 벗으셔도 돼. 답답한데. 관절 때문에 생질 이제 버린 지는 한 1년 넘었어요. 한 이제 한 1년 6개월 돼가네요. 이제. 1년 6개월? 네. 예. 모든 걸 내려놓은 지는 한 1년 6개월 돼가지고. 버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자꾸 관제가 꼬이니까. 네. 그죠? 예. 내가 잘못 안 해도 관제. 내가 잘해도 관제. 어? 저기도 갔다 오셨네? 학교도 갔다 오셨어? 네. 그게 이제 내가 잘못 안 해도 그게 자꾸 꼬이니까. 근데 사장님은 사장님 팔자에 네. 관제가 끼고 살아. 큰일 났다. 그래서 항상 그러고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원을 다 끊었어요.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무슨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생일은요? 그냥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되는 일이 없어.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속세 인간 속에서 쉽게 얘기면 세계에서 할 수가 없어. 뭐 내가 조금만 하면 인간들이 탈을 잡거든. 그죠? 성이 뭐예요? 송씨입니다. 송? 네, 여산 송씨입니다. 여복도 없네? 효봉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말을 하세요? 예.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겠냐고. 무슨 뜻이요? 생일은요? 성은요? 이분은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요. 똑같은 삼재네. 삼재, 집안에 삼재 또 있어요? 딸이. 삼재죠? 예. 왜 그러냐면, 왜 물어보냐면, 본인이 집안에 삼재가 셋이야. 그래서 사장님한테 쳤거든. 그리고 사장님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소리가 우리 같은 사주팔자거든, 사장님이. 네. 아시죠?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살아? 집안이 다 무속 집안이라, 이제, 나는 싫어서, 솔직히 나는 싫어서. 그래, 엄니도 그래서 안 받으셔갖고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까지 오는 것 같아갖고, 근데도 나도 싫고, 솔직한 얘기로. 그거 이거 우긴다고, 뭐, 저게? 본인이, 이거 우겨서 본인이 저가잖아요, 자꾸 닥치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받을. 여력도 안 돼? 예, 여력도 안 되고. 본인이 이걸 안 하려고 우기니까 여력도 네. 안 되는 거야.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좀. 맞겠죠? 어? 지금 본인 받으셔야 돼. 어떻게 해서도 받으셔야 돼. 사장님, 저갈 텐데? 이게 때로는 내가 말 안 하고 싶어도 말하게 되고, 어? 때로는 내가 귀신도 보고 그러는데? 네, 보는 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걸 안 가고 싶어? 죽이지는 않아. 병신을 만들어 놓지. 신은 죽이지는 않아. 근데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죽을 만하면 건져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지금 계속 겪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흉내를 내잖아. 사장님 죽을 만하면 건져놓고, 죽을 만하면 건져놓고. 근데 이게 마누라는 무슨 적이냐고.
근데 송씨 집안이나 정씨 집안이나 똑같아. 양부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장님한테 다 가는 거야. 사장님은 이대로 안 가면 사장님은 자식이겠지 가. 자식은 가는 건 좋아? 싫죠. 싫으니까는. 총대를 매! 왜 안 매고 있어? 네, 그런 길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선상만 지대로 만나면 되잖아. 어? 본인이 미련받고 본인이 어? 답답하면서 지대로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해? 한 번쯤은 이거 가려고 생각을 해봤어? 무조건 싫다래잖아 본인은. 부정은 본인은 무조건 부정이야. 무조건 싫은 거야 지금. 왜 지겨워서? 그죠? 그렇죠. 근데 잘 나가면 그래도 안 해. 못 나갔기 때문에 그래. 어? 본인네 식구들 할아버지 엄마 제대로 못 불렸거든. 제대로 이거 시름시름 아프다고 죽었거든. 그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저가 고통받고 살 건데? 지금 본인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어쨌든 죽고 싶을 텐데 본인?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청춘에 죽었다? 50 좀 넘어서 청춘이지. 돌아가셨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말고 있어 또? 젊어 죽은 사람 또 있어? 30대냐 20대냐 그러는데? 젊어서 죽은 사람 없는데? 몰라? 네, 그렇게 젊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내 쪽에는. 있어?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본인 집안으로 본인의 집 동자라고 들어오고 엉아야 엉아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주동자로 들어오는 사람 있다고. 응? 본인의 집 그래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하고서 지금 모신 거야? 좀 의심도 들었고 내가 진짜 그런 건가 의심도 들었고.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귀신 보고 본인이 막말 때 술 한잔 먹으면 쭈글쭈글 되잖아. 이를 악물잖아. 내가 본인은 술 한잔 먹으면 내가 이거 사고 안 칠 건데 분명히 내가 이게 사고 날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 귀신이 묻고 친해서 화고 치게 만들잖아. 그래서 신의 환란이잖아 지금 사장님이. 신의 환란으로 지금 이렇게 신의 환란으로 봐봐. 불사할머니가 들어와 있고 산신할아버지가 들어와 있고 동자가 들어와 있어. 산신동자가. 어? 얘기를 안 가니까 이렇게 환란이잖아. 요동을 치잖아 지금. 응? 무당 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길 가야 돼. 내가 이 길 가라는 거는 끝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어? 저도 웬만하면 가라는 소리 안 하거든? 근데 사장님은 지금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게 지금 불사할머니 와 있어. 산신할아버지. 그리고 신장에다 지금 어? 장군이 지금 앞장 섰어 본인. 본인 승질나면 눈동자가 돌아가. 눈이 안 보여. 그죠? 그게 왜 그런 건데? 본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에 있다는 거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알면서. 그 한 3년 전부터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는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송씨 집안에서 있다고 한 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맞물렸잖아요. 신바람하고 삼재하고 맞물렸잖아. 더구나 올해 9수잖아. 나가는 삼재잖아.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더구나 4월생이잖아. 그리고 와이프는 9월 9일생이잖아. 그죠? 죽는 사람들, 태어나는 사람들인데.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어? 자식 하나 보내지 않으면 사장님이 들어가야 돼, 학교. 어? 그리고 사장님 뭐 사업한다고 본인, 그리고 사장님은 회사 생활도 못 해. 알죠? 네. 넌 밑에서 못 있어. 내 배짱, 어? 내 저기로 해야 돼. 근데 사장님 내가 사업한다고 말 한마디 하고 돈 끌어다 한 게 그게 사기로 되고 그게 엮이고 좀 장난 아니네? 그죠? 아 현실하게 대답해. 답답해 죽겠네. 내가 나오는 거 얘기하지 마. 그게 신의 환란이라고. 어?
그렇다고 본인이 뭐 안 갈 거야? 빚도 잔뜩 있네. 그 언제 갚을 거야? 어? 답은 하나야. 무당짓해서 결국 빚을 갚던가. 어?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그냥 자식의 집도 내려주던가. 딱 답이 딱 하나야. 그래도 가기 싫어? 어? 이걸로 가야 되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응. 근데 돈도 없어. 아니, 없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는, 마음이 움직였으니까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럼 됐어. 어서 아마 저기 본인이 내가 진짜 이것저것 막혀있고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나 이 길 가겠습니다. 제자길 갈 테니 돈 좀 만들어주세요. 인사하고 가보세요. 그럼 본인 가지. 돈 되지. 돈 구해진다. 빚돈 많은 놈이 씨발 누가 씨발 나로 돈을 줄려나 이러지? 돈 생겨. 어떻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길 가게 하려고 또 하더라고. 집이 어디예요? 하도 많이 당해봐갖고 사기를 나도 여기서 그래서 많이 당해봐가지고 무당했지 당했어? 아니요 그냥 일반 사람한테 어렸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잖아. 네. 많이 당해봐갖고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되더라고 이제. 내 자신이 어쨌든 나도 나를 못 믿겠더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다 버려. 요번에 나오면서 내가 모든 걸 다 꺼내버렸거든. 결국 사장님 주위에 양아치들만 있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내 입에서 그렇게 나가. 양아치들만 있어. 다 끊어. 양아치 데리고 다 사기꾼들이야. 거기에 지금 사장님 물들었잖아. 뭘. 내 말 틀렸어? 맞잖아. 네, 그래서 내가 한 1년 전부터 아예 사 끊어버렸어요. 끊어. 끊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장님 살려면 끊어야 돼. 아니면 또 들어가. 거기에 또 저 가면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평생 뭐 들락날락 할 거야? 이제는 싫죠. 싫지? 네. 자식들 보기 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끊었겠죠 나도. 끊어. 끊고 마음 잡고 살아. 어? 네, 그래서 진정 이 길밖에 없는 건지. 없어 이 길밖에. 내 입에서 내가 이렇게 이 길밖에 없다라면 게임 끝이야. 어디가나 여기저기 가서 유명한 데를 가서 점은 다 봐라. 너 무당이야 그 소리 나오지. 너 여기 가야 돼. 너 이거를 또 안 가면 또 가야 돼. 또 인간에 또 엮여서 또 가. 학교 또 가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 사악이 꼬이지? 내가 그거 안 저갈 건데 이 사악이 또 저가지? 꼬여서 또 가게 되지? 그래도 돈복은 있네. 어? 그럼 뭐해? 돈복 있으면 뭐해? 다 사기축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돈이 들어와도 그만큼의 돈이 더 나가니까. 나가! 그게 이 길이 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신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어? 본인 손에 1억을 갖다 줘봐. 어? 이렇게 좀 1억 그 두 배를 또 싹 나가잖아. 그죠? 두 배로 안 낳고 그 마음 남았어요. 본인 너 때까지 해먹은 것만 해도 장난 아니야. 네. 한참 가도 챙겨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해먹었습니다.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어? 본인 할머니가, 어? 할아버지가 다시 산신 할머니로 오고, 어? 할아버지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대신 할머니로 오잖아. 이거 봐. 본인 동자로 애기 동자로 오고. 내가 오반기 이거 웬만해서 안 뽑는데요. 제작감들 제자들 들어오면 제작감들 이제 오반기 뽑거든요. 신받을 사람만. 근데 본인 신받아도 어쩔 수 없어. 더 물어볼 것도 없어. 답은 하나야.
답이군요. 너 때까지 인간 때문에 환란 겪고, 응? 본인 주위에, 그게 내가 그랬잖아. 죽이지는 않는다고, 본인.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간의 속세에서 본인이 이 길 안 가니까 자꾸 인간에 여기 있고, 사기꾼들 만나고, 응? 다 거기서 막, 다 이러죠. 그리고 엮여서 또 가고, 군대, 저기 뭐, 학교 가고. 지금 그렇잖아. 결국 본인 승질도 더러워. 승질 자제하셔. 욱하는 승질 장난 아니야. 그리고 술도 자제해야 돼. 본인은 술 먹으면 끝장을 봐. 으이씨, 팔. 하고서. 끝장 보는 성격이 있어. 어? 본인은 모든 걸 다 버리셔야 돼. 연락처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야 돼. 하나부터 여 머릿속까지 다 벼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 늦게, 어? 빚 갚고 눌러 만보하고 살아. 아직도 그거 다 못 버리고 다 져간다라면, 못 살아? 또 들어가야 돼. 요번에 들어가면 또 못 나와, 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해답을 찾으러 왔겠죠. 해답 하라니까. 박수. 무당돼야 된다고 나처럼. 무당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무당을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 주실 거고, 어? 이거 우기고 나 돈 없어요. 우기면 꽝이고. 자손이. 둘이에요? 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이에요? 몇 살, 몇 살? 딸이 이 길 가게 생겼네. 딸이 지금 이미 왕래를 하는데. 어? 몰라요? 알 텐데. 이 얘기에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알 텐데. 아들 생일. 아이고. 잘났어,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들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직장 잡았어요? 학생이에요 아직. 이제 학생이야? 딸내미치도 왕래를 하고 아들애치도 왕래를 하고 그러네? 그럼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유산시킨 애기 있죠? 네, 좀 많습니다. 많죠? 응? 네. 이게 엄마한테도 유산시킨 애기도 있고, 다른 엄마한테도, 딴 여자한테도 유산시킨 애기도 있고, 그래. 네. 그죠? 이야, 장난 아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하면, 이것도 저거. 이래. 이 애기들 잘 키우시려면, 성공하게 하려면, 어차피 다 컸어, 크기는. 근데 이 애기들이 제대로 자기 직업을 갖고 엄마랑 가정을 갖고 살아가게 하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장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 사장님이 올 아니면 내년에 기인이 나타나서 돈을 생겨. 저도 작년부터 이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밀어놔야지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은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니까. 나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줘.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빚도 존나 가는데. 가진 게 빚밖에 없는 놈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빚이 지금 1억이 넘는다. 그치? 넘죠. 빚치는 게 지금 1억이 넘어. 그거 갚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갖고 지금 갖고 살고 있는데 조금씩 내가 일해서 갖고 살고 있는데. 언니 얼른 철려 갚어.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볼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은 절대 넌 밑에 못 있는다니까. 지금 돈 받는 것 같고 승이 안 차. 간에 기별이 가? 안 가니까 그렇게. 본인이 벌어서 어 생활비도 못해. 빚 갚기 바빠. 그러니 이 엄마는 얼마나 죽겠냐고. 빚에 계속 빚에 빚인데. 이 길 가면서 빚 갚으세요. 내가 봤을 땐 답이 그겁니다. 뭐 빚 좀 뭐 빚 조금 졌는데 뭐 또 더 지면 뭐 어디 저가겠어. 여기 엄마하고 가서 상의를 해. 예, 알겠습니다. 나 이거 다 포기하고 그냥 이 길이나 갈란다. 얘기를 해. 그래도 주변머리는 여기 엄마가 더 주변머리는 있다. 그죠? 머리는 좋은 여자니까. 가서 상의해보세요. 상의하시고 뭐 땡기면 그때 연락주세요. 네, 명함 여기 있어요. 갖고 가셔.